여기는 제가 계약한 집이고요. 주말에 일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요 방을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찍고 영상도 찍고 치수도 한번 재보려고 왔습니다. 사모님이 같이 안녕하세요. 네, 깨끗하네요. 치수 한번 재려고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74. 3m 70. 네? 아가씨 안 돼? 아, 인터넷에 이제 광고도 제가 올리고 뭐 그 계약하신 분한테도 보내주고 끝났는데 끝났어도 이제 뭐 가구 넣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요 벽에서 요렇게는 3m 23입니다. 3m 20 정도 될 것 같고. 아,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영상을. 인터넷에 이제 광고 이제 여러 사람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옷장까지는 2m 60이니까 요 옷장을 열고 여기서부터 집으면 옷장을 열어놓고 옷장 끝 문 끝에서 여기까지는 2m 20입니다. 그래서 얘가 채광도 괜찮고 넓이도 좋고 여기서 에어컨 있는 요렇게는 1m 35.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고요. 창문 넣습니다. 여기가 그때 저희가 4천에 25만원으로 해주셨죠. 그때 4,025에 관리비 6만원 따로 그렇게 약간 반전세 식으로. 여기 창도 있고 앞에 건물하고 거리도 있어서 채광도 괜찮습니다. 채광도 괜찮고 여기 전자레인지가 풀옵션이고 다른 방은 선생님 여기보다 방이 조금 여기가 제일 큰 방이라고 하셨었죠. 바로 옆에 303호 네. 요번 달 19일 날에 나올 텐데 거기 또 요만. 아, 그것도 요만해요? 그것도 요만하고 근데 원래 이게 4025가 아니고 1050이었었죠? 1050, 뭐 2040이 있었었죠? 2035이 있었어. 아, 그래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싸게 샀었어. 2035. 오케이.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